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하디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각국의 놀이 문화를 우리가 들어볼 텐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노는 놀이와 많이 유사한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뽑았는데요. 둘 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to engage. 자, engage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디에 참여하다, 함께 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to participate in 하면은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거죠. 어떤 활동. to be involved in 어디에 이렇게 함께 관여하는 거죠. identify is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recognize라는 게 뭔가를 인식하고 알아보는 거죠. 그것이 뭐 사람이건 물건이건 무엇이건 간에 아, 이거는 저거네. 그 아이덴티티를 인식하는 거, 알아보는 거를 identify, 확인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예문을 볼까요? Interestingly, the children in other countries engage in similar games as children do in Korea가 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나라의 아이들 또한 참가하다, 참여하다, 이거를 활동을 하다라는 거죠. 이런데 이런 활동을 관여하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의 아이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게임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네, 제목을 보니까요, 역시 The Games of Children Around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아이들의 게임이 되겠네요. What do you play with your friends? 여러분은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하나요? Interestingly, the children in other countries engage in similar games as children do in Korea. 한국의 아이들이 노는 것과 같은 유사한 게임을 다른 나라 아이들도 한다고 하네요. Here are some games and how to play them. 자, 오늘 게임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할 텐데 우리가 하는 놀이와 얼마나 유사한지 보도록 하죠. 자, hide and seek.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숨고 찾는 건데요. 숨바꼭질 되겠습니다. Everyone hides from one player who tries to find others.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한 명 술래를 피해서 모두가 숨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Blind Tom or blind means bluff. 자, 이거는요, 우리가 blind라는 거에서 이미 좀 클루가 나오는데요. A player whose eyes are covered with a piece of cloth. 자, 천 조각으로 갖다가 눈을 가린 한 사람이 tries to catch and identify the other players. 사람들을 잡아서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떠듬떠듬 하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가 딱 확인하고 말해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이란 노래를 부르며 하는 게임인데요. It's similar to open the gate of 동대문. 동대문을 열어라 라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게임인 거죠. The children in England play this game while singing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영국의 아이들은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를 한다는 것이죠. Hopscotch는요, 우리가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임 있죠. Players hop through a series of squares drawn on the ground. 바닥에 그려진 이 사각형, shape 안에 이렇게 통통통 뛰어가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The way to draw the squares, 그 각각의 이제 모양을, 네모를 그리는 그런 방식은 좀 다르대요. It'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but the rules of the game are similar in any country. 기본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하핑을 하면서 도달하는 방식은, 게임의 규칙은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Cat's Cradle. 자, 이게 무엇일까요? It's a game played with a string wrapped around players' fingers. And the players make complex patterns with it. 우리가 실끈을 갖다가 실을 묶어서 혹은 끈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손에 끼워가지고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그쵸?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 게임인 거죠. 그래서 같이 노는 친구들의 손가락에 이 실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복잡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그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Jackstone or jacks. Jacks are thrown and picked up while a small ball is bouncing. 이제 원래 잭스톤이라는 거는 공깃돌 같은 그런 이제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던진 다음에 주워가는 건 이렇게 줍는 건데 공이 이렇게 통통 튀는 동안에 그걸 갖다가 모으는 것이 되겠죠. Tick tick toe. One player draws axes and another player draws o's. Inside a set of nine squares. 우리가 아홉 개
그 칸 속에다가 XOXO를 그은 다음에요. And the player who fills a row of squares with either X's or O's first becomes the winner.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로우의 스퀘어 그 줄에다가 우리가 뭐 빙고 게임처럼 그쵸? 1년에 그게 X가 됐건 O가 됐건 먼저 1열로 그 줄을 만든 사람이 위너가 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각국에 우리 또 이런 놀이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 아이들도 이런 놀이를 하는구나. 약간의 그 네임과 약간의 룰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모든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아이들의 놀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